안녕하세요. 민성아웃의 권현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해 있는 단지형 신축빌라의 1층 테라스 세대를 촬영하러 이 현장을 다시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복도식 구조를 촬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테라스가 기역자로 있고 또 침실 2번까지 연결이 되는 최종 D자 형태의 테라스라고 하는데 D자가 다 연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침실 2번 쪽은 2번대로 거실 앞에서부터 다용도실까지는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생겨날 거라고 하는데요. 완성이 되면 정말 기대가 되는 테라스 타입이고 지정 주차도 가능한 테라스 세대라고 하니까요. 지정 주차도 되고 1층에 테라스도 있는 이런 세대를 찾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테라스 세대는 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차 공간이 오늘 소개할 이 테라스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정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아예 지정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고요. 거실 앞으로 해서 다용도실까지 기역자로 테라스 1번이 생기게 될 거고, 다시 침실 2번 쪽에서 테라스가 하나 더 생기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D자로 쭉 두르지 못하는 건 중간에 도시가스 검침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만들었다가 잠깐 띄고 다시 일자 형태로 테라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요거는 건물 뒤에 가서 잠깐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네, 건물 뒤편으로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침기 보이시죠? 그래서 거실 앞에서부터 이 옆에 다용도실까지 쭉 하나가 이어졌다가 요쯤에서 테라스를 자를 거라고 합니다. 이어가면 검침을 할수 없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이 옆에 보면 큰 창이 하나 있는데요. 이큰 창이 침실 2번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테라스를 쭉 옆에까지 설치를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 맨홀 뚜껑 보이시죠? 여기까지 하나 설치가 될 거라 뒷테라스 하나, 그리고 거실 앞에서부터 다용도실까지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테라스가 생기게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뒷테라스 공간에도 전기 콘센트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동현관 지나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려면 계단 6칸을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7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탑승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복층 촬영할 때 탑승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전용 면적은 20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6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세로폭이 좀긴 편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옆에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옆을 보면 이렇게 수납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수납장이 하나가 되어 있죠. 세대 현관 자체가 아주 넉넉하고 신발 수납 공간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네 칸이 있고 이쪽에도 네 칸. 그리고 안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수납장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이 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밀어서도 열 수가 있고요. 당겨서도 열 수가 있는 스윙도 형태의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쪽에 침실 1번, 2번 다 있으니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침실 1번인데 침실 1번에만 에어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고요. 방 크기는 충분히 넉넉합니다. 3000에 3000이 다 넘는 침실 1번이니까 침실 1번부터 조금 크기는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침실 1번 안쪽을 보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을 열어서 보면 이불하고 기본 수납이 가능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침실 1번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방문 고리가 이렇게 푸시풀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푸시풀 스타일의 문고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보시는 것처럼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축 빌라의 욕조는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은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다른 신축 빌라들하고 동일합니다. 양변기 세면대, 선반이 있고요. 위에 거울이 달려있는 2단 수납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 살펴봤습니다. 이 바로 옆에 침실 2번이 있습니다. 침실 2번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1번보다는 살짝 큰데 이 침실 2번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공간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수납 공간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그냥 컴퓨터 책상 같은 거 갖다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큰 창이 테라스로 나가는 창입니다. 제가 바깥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뒷테라스 공간은 이 침실 2번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을 열고 테라스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창을 크게 만들어 놓은 침실 2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꺾어서 쭉 들어오면 여기가 주방, 그리고 이 옆이 거실인데요. 거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은 가로 세로가 4,000이 다 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소파 자리 라인도 주방하고 딱 분리가 되어 있어서 6인용 이상의 소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거실 쪽에는 실링팬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같이 틀어 놓으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거실 쪽에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역림 이중창이 사용이 됐고요. 방향은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앞이 막힘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뭐 언젠가는 이 앞에 있는 땅도 누군가가 산다면 네, 빌라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뻥 뚫린 거실 앞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위로 올라가면 더 좋겠죠. 지금 1층인데도 이런 뷰니까 2층, 3층, 복층으로 가면 더 좋은 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쪽 소파 자리나 맞은편 아트월 구간 그리고 지나온 통로 구간은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도 거실만큼 넉넉한 편입니다. 이 앞에 식탁이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죠. 추가 식탁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아일랜드 식탁 옆으로 이렇게 식탁을 짜놨는데 식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식탁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의자만 4개 또는 5개 갖다 놓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식탁이 이미 제작이 되어 있고요. 기본 주방은 기역자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보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개수대는 거실 쪽을 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거실이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이 거실 앞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하부장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본 수납이 다 가능한 주방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이 이쪽에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기레인지가 기본 쿡탑으로 설치가 될 거고 그 아래쪽에 광파 오븐레인지도 있고요. 바로 옆에는 식기세척기도 설치가 될 건데 아직은 설치 전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김치냉장고 예, 무상 옵션 써 있죠. 예,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음료수가 들어있네요. 네, 저거는 여기 구경 오시면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치 냉장고도 기본 옵션입니다. 그러면 메인 냉장고는 대체 어디다 놔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주방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이 메인 주방 공간에다가 기본 냉장고를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 다용도실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다용도실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정사각형의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넉넉하고 공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양쪽에 전기 콘센트 다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메인 냉장고를 한 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옆에 세탁기 건조기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데 요것까지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참 많은 현장이고 다용도실도 넓어서 이쪽에다 메인 냉장고 놓고도 이 뒤쪽 공간이 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넉넉한 다용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다용도실에도 창이 크게 나 있죠. 제가 거실 앞에서부터 쭉 테라스가 설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에서도 테라스를 나갈 수가 있고 거실 쪽에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실 앞은 바로 앞에 펜스가 쳐져 있는 건데 이 펜스를 걷어내고 이 앞에 이렇게 테라스가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 빼고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안방을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의 방 크기는 이제 조금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침실 1번하고 2번도 넉넉한 편인데 살짝씩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안방은 온전하게 정사각형으로 생긴 넉넉한 방이고 이 뒤로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욕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잠깐 닫고 좀 보겠습니다. 자, 드레스룸도 작지 않습니다. 깊이도 있고요. 폭도 좀 여유가 있어서 꽤 많은 수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쪽 아래쪽에 보면 전기 콘센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쪽에다 스타일러를 세워두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에 화장실 작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안방에 화장실도 작지 않더라고요. 거울 달려있고 수납장이 분리돼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을 보면 양변기 세면대가 있는데 샤워 공간이 따로 없나요? 예, 있습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넓은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샤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안방, 화장실, 예, 욕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1층에 테라스가 생길 건데 테라스가 두 개로 나눠져서 활용도가 높은 테라스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옵션도 다양하고요. 거실 앞 뷰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또 테라스도 넓게 두 개나 생기니까 활용도 높은 테라스 타입을 찾고 있었던 분들은 나와서 직접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기 전에 다음 주에 제가 드디어 남양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하나 촬영을 하러 갑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연락이 와서 촬영을 하러 가니까요. 남양주 쪽에 단독주택, 전원주택 찾고 있었던 분들 다음 주 영상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남양주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